술 더 먹고 갔는데. 맞아. 야. 약간 해장술을 부르는. 이거 여기가 맛. 위험한 집이구나. 아,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사장님, 7분 남았어요. 네. 네. 10분이 엄청 빠르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15분으로 잡을 걸 그랬나? 현재 5분 정도 지나고 있죠? 네. 아, 자, 잠시만요. 또 나왔다. 10kg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자, 10kg 추가. 어, 잠깐만. 간발의 차이로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니지, 우리 앞에 수육 안 나왔다. 아, 10초. 5, 4, 3, 2, 1, 0. 와. 아. 수육 3개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되면 실패! 아, 실패! 이렇게 하면 10kg 추가 기부의 총쌀 120kg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내고 사장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좋아하긴 일러요. 10kg 추가! 이번엔 저희가 아, 말렸는데요.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아. 대접 큰 거 혹시 필요하세요? 왜요? 아, 또 예, 주세요. 일단 뭐 선배님들 따라가야죠. 세 개 주세요, 세 개.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소고기 전골부터 먹어보자. 아~ 우와, 재료 진짜 완전 푸짐푸짐스야. 아우야. 나왔어, 나왔어. 이게 소고기 전골 대짜입니다. 여기도 칼칼하겠다. 물 얼큰하게 나오네, 여기도. 근데 이게 또 육수가 소고기 육수랑 감칠맛 날 거야. 얼마나 깊을까요? 이야. 아~ 이거 원래 이런 건 국물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국물 먼저.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대결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국물 진짜 진하다. 적당히 매콤해가지고 약간 감칠맛이 느껴진다. 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국물이 진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해서 술안주로도 좋고 해장용으로도 좋은 느낌? 아니 어제 술 좀 드신 것 같아. 아, 그러니... 안 드셔도 드신 폼이야. 맞아요.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요. 술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 술 먹고 나서 해장할 때도 좋고 다 좋아. 아. 2022년 그 막년회 때 먹은 그 술 그거에 이제 해장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와. 아, 그리고 이게 고기 엄청 쫄깃쫄깃해. 고기 먹어봐. 아, 진한 국물에 아, 고기가 담백하네. 아, 그리고 이 양지는 좀 쫄깃한 맛이 있는데 사태는 부드럽고 탱글한 것 같아. 와, 당면. 야, 와, 당면 보세요. 진짜 잘 삶아졌어. 연기가 콜콜 난다. 아, 근데 이게 맵네. 장난치기. 와. 우와, 당면 진짜 쫀득쫀득해. 국물이 진하니까 이게 엄청 많이 배어있다. 어, 새송이를 먹네. 오, 수다, 수다. 수다가. 아, 새송이를 그냥. 고기 먹듯이 참. 버섯도 들어있고 막 고기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아, 이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다. 샤브샤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야채랑 버섯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국물이 그 감칠맛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 어머, 무슨 아니 아니 상준 씨 음식은 음식이지 그거 무슨 연인끼리 무슨 키스하듯이 자기 사랑해 대화하면서 뭐 못 보겠다. 그러니까.